일단은 내 몸 먼저 챙겨라 그래. 예. 어? 그리고 뭐 자꾸 억울한 일이 있어? 예. 어? 많습니다. 인간들한테도 당한 것도 있고. 아, 요즘 그것 때문에 어? 화병 나서 지금 돈이 다 말렸대. 예. 내 아빠 잘못. 근데 이거를 뭘 해놓은 게 없어. 내가 방어를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늦었어 자꾸. 늦대. 쉽지는 않습니다. 응? 근데 왜 자꾸 인간 세 명한테 뭘 당한 게 있어? 무슨 세 건이야 이렇게. 한 건이 아니야. 예. 하여튼 좀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래 아빠. 응? 이게 작년부터 나를 치였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응. 왜 그때 좀 점을 보지? 그때 응? 그 친구를 문제를 삼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잘하겠습니다. 그걸 아빠가 두 달을 기다려준 게 잘못이다 그래. 네, 좀 기다려줬습니다. 응? 네. 바로 쳤으면 돈 받을 수 있었어. 돈을 받든지 뭔가 해결을 하든지 했을 텐데 그놈이 머리가 좋은 거지. 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다 자기 빠질 공유 다 해놨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 억울하대. 근데 지금도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해외 건이라. 근데 이게 시간, 비용. 그럼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똑같아. 네. 그 돈이나 그 돈이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마음 비우고 다시 시작하래.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빠 살 길이 있지. 안 그러면 잠 못 자고 지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자다가도 벌떡벌떡 몇 번 깹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왔다 떨어졌다. 내가 미친놈. 안 그랬어 아빠 지금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 응? 아, 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 사모님하고 공개를 다 안 했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지금 3분의 1밖에 모를 텐데? 예? 3분의 1밖에 모른다는데? 100% 오픈을 다 하자니 제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또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지금 오픈이 돼 있어서 다 이게 건이 다 연결돼 있는 건이 그 친구 건이에요. 이제 해외에서 건이 국내로 네. 송사까지 번져서 뭐 노동부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받으면서 인건비를 안 줘서 이제 또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게 아빠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관살이야. 네. 관살을 못 막아놨단 말이야. 응? 그래서 아빠는 올해 이 관살을 막아야 네. 그래야 내년까지 안 간대. 빨리빨리 해결을 보든지 뭔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한 건이 더 터질 게 있대 자꾸. 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응?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건이에요. 그래서 네. 미리 이제 관제를 막아놔야 돼. 살을 풀어야 돼 아빠 살을. 네. 응? 그래서 아빠는 작두타고 우리 애가 풀어내야지 아빠 내년까지 안 가 이거. 안 그러면 내년까지 그럼 나 피 말려서 죽어. 그래서 인간 하나 사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쳤다 그래. 사탕 발림에 내가 넘어갔다. 맞습니다. 자기 꼬임에 아빠. 그게 내가 사주에 걸리려면 그렇게 걸려. 내가 운세에 관살이 들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걸 미리 알면 관살을 미리 막아놓고 그 사람을 대놨으면 이런 사태는 안 변했지. 그러면 아빠 지금 편안하게 먹고 살지. 응? 맞습니다. 응. 그래서 말년에 지금 난 죽 쓰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지금은 바닥 중에 바닥 아니 응. 최하로 그냥 이게 저도 두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라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여기 스트레스 저기 스트레스 막 이쪽 저쪽 다 짬뽕이 되다 보니까 무기력증이라 그래야 되나? 아 사람이 그냥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살을 막어. 살을 아빠는 그지여도 더 그지 되기 전에 어때서 풀어내. 진짜 이거는.
아빠가 올해 내가 여기서 더 뒤집어져 갖고 더 나락을 치냐.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와서 내가 마무리를 하고 다시 뭔가 새로 움직이냐. 그게 기로점이야, 아빠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정신으로는 못 해. 내 정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일을 못 잡아. 맞습니다. 응? 보이는 게 없어요. 없어. 앞날이 갑갑한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직원들도 많은데. 응. 그래서 진짜야 아빠 없어도 굿에서 풀어야 돼. 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월급 줘야 돼. 응. 솔직히 이것도 지금 막막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응.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신한테 좀 기댔으면 좋겠어. 네. 좀 믿어봐 이런 데죠. 살 국리는 분명히 있어. 네. 잘못하면 부도 맞아. 내 아빠가 어떻게 지금 읽었는데 이거를. 어렵게 왔죠. 응. 진짜 어렵게 왔죠. 해외에서. 응. 그럼 1년 동안 아빠, 울었습니다. 울었어 계속. 근데 내가 내 능력이 없었지만 아빠는 잠 안 자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응? 그래서 그나마 한 계단 밟아서 하나 늘리는 재미로 아빠는 살았어. 네. 응? 근데 이 늘리는 재미가 나락을 쳤지 지금. 그래서 아빠가 이제 무아지경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자꾸 나가자 빠르지니까. 응? 아, 요즘은 미치고 바짝 뛰겠습니다. 그냥 뭐 누구 어디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응. 뭐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욕만 하지 욕만. 아, 그렇죠. 욕만 먹죠. 그래서 저는 내가 똑바로 못해서. 아니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거는. 아니. 맞는 얘긴데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 친구한테 그치. 당했다는 거는 인정하지.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성깔이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입바른 소리 잘하고. 그럼. 학생 뭐 선생 출신이라 아주 다 꼭 고리타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파도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속이 터집니다 지금. 응? 아니 내가 내 무덤을 파놓은 상태라. 응. 진짜야. 미치겠어요. 진짜 한번 믿어봐요, 신을. 그럼 아빠 분명히 살 길은 있어. 근데 지금은 올해는 내가 9월까지는 죽자 하는 수야. 네. 근데 지금도 어쨌든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응? 겨우 그냥 응. 목숨줄만 그냥 연명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고비를 음력 9월 고비까지는 잘 넘어가야 그나마 한숨 잠깐 쉴 수 있어. 네. 그리고 뭘 지금 또 추진해야 될 게 하나가 아빠 개발이 됐든 뭐가 하나가 있어. 응? 뭘 갖고 와야 되든지 뭐라든지. 요거 뭘 잘 움직여놔야 아빠가 또 살 길이 있어. 근데 지금은 동서사방이 다 막혀 있어. 맞습니다. 응? 터질 일만 자꾸 남았으니까 진짜로다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찾아와. 어쨌든 살려주십시오. 살 길은 있어. 응, 살려주십시오. 응? 그러면 진짜 나를 믿고 응. 진짜 굿 한번 해봐. 살을 먼저 풀어야 돼 아빠. 작년에 그랬으면 작년 초에 왔으면 응. 요 정도까지 아니었어. 근데 아빠가 어째 보면은 잘 안 믿는 거야 이런 거를. 왜? 내 주먹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 하나 그냥 내 몸 하나 믿고 살았으니까 그동안에는. 응. 열심히 살면 되겠지. 네. 그렇게 되어왔어 솔직히. 응? 큰 돈은 못 벌었어도 네, 맞습니다. 내가 식구들 매개 살리고 직원들 매개 살리고 하나하나 직원들 늘려가면서 다 매겼어. 다 못 가져와도 쟤네들 월급은 줬거든. 네. 응? 맞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있어 아빠는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이 아빠를 응? 근데 지금은
누가나 나의 옆에서 보호막이 없다 그래. 아빠 말대로 기대고 어디다 조금 잠깐이라도 숨 쉴 구역이 없대. 네. 그리고 원래 아빠는 할머니가 많이 옆에서 지켜주는 거야. 불쌍하다고. 그래서 진짜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도 넘어갔어. 누가 이렇게 푹 맞아 가신 분 있어? 할머니. 그치? 할머니가 푼 어릴 때 기억해 보면 할머니가 좀 그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할매가 저 뒤에 있는데 그래도 늘 지켜주고 있었대. 저 우리 할머니 말 엄청 안 들었는데. 물 뜯어달라 그러면 물도 안 뜯어주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좋았나 봐. 하여튼 말은 엄청 안 들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해보면. 네. 근데 늘 힘들 때 할매가 옆에서 지켜줬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그 할머니 길도 갈라주고 그 젊은 분 두 분 돌아가셨단 말이야. 응? 젊은 사람 두 명은 누굴까? 우리 형들일 것 같은데. 어릴 때 돌아갔던 형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 네, 있었지. 그치? 있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실제로는 모르고. 못 봤지. 네. 그리고 둘이 아니고 더 있을 거예요. 아니, 한이 들어온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아팠다는. 아파는 모르죠. 다 커서 결혼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고 나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자 명을 꺾어. 근데 아빠는 이걸 돈으로 때운 거야. 명으로 때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조상들도 문제지만 올해는 내가 살이 깼어. 내 살을 잘 풀어내고 저 조상들 같이 움직여두면 아빠한테 도움돼. 살려준대. 믿고 한번 와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살 길이 있어요. 그거만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아빠 하나하나 숨통 트일 수 있어. 네. 아셨죠? 네.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네. 울지 마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이럴 때는 술 요즘 술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 예. 아셨죠? 예. 네.